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도토리를 그려달라라는 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도토리, 디귿, 티귿, 리을, 무언가 연상시킨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잠시 후 전해드리죠.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경질. 오늘 동아일보가 1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사 파동. 국정원장 1차장, 2차장을 대통령이 전격 교체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실상 경질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전격 인사 조치를 한 건데 국정원장과 1차장, 2차장, 국정원의 수뇌부를 모두 다 동시에 경질 내지 교체한 건 매우 매우 이례적 상황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인사 어떤 메시지일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정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파리, 경향신문 이명 기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세계 엑스포 부산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 참석자 프랑스 파리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일본이 애초에 의사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회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막판 스포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일본 정부가 부산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운 저 기운 다 모아서 부산이 꼭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윤심. 조선일보가 오늘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요. 윤심 함께 보시죠. 울산 간 김기현 대표. 윤 대통령과 하루 세, 네 번씩도 전화한다라며 다른 사람에겐 윤심 팔지 말라라고 했는데 김 대표가 윤심 팔고 있다 이런 비판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김기현 대표 보란 듯 어디든 출마하겠다. 원희룡 장관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대조적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돌직구쇼의 시사상식. 오늘은 PA 간호사입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함께 보시죠. 중앙일보의 PA 간호사 제도화 가닥. 종합병원부터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들이 들어간다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서의 PA 간호사는 외래, 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서 의사를 대신해서 처방과 수술도 맞는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미국에선 제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PA 간호사 제도를 제도화하겠다라는 정부 방침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